경제계 인사들의 단골 식당이자 중국 음식의 성공 신화로 불린 서울 종로의 하림 가게 경영 악화로 영업을 중단했습니다. 35년의 전통도 코로나19 여파를 버텨내지 못했습니다. 윤소아 기자입니다. 홀을 가득 채우던 손님들은 오간 데 없고 굳게 닫힌 정문 앞엔 영업 중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. 서울 종로구 한자리에서 35년 동안 영업하면서 서울의 명소 중 한 곳으로 꼽혔던 중식당 하림각. 하지만 코로나 직격탄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. 매출이 거의 한 10분의 1로 떨어졌어요. 도저히 영업을 할 수가 없죠. 직원들도 전체 다 퇴사를 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. 1987년 개업한 하림각이 영업을 중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찹찹하죠. 하림각은 우리 구암동의 자부심이기도 하고 정말로 탄탄했던 그런 기업이라면 기업일 정도로 탄탄한 하림각인데 거리 두기가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가게 규모와 관계없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너무 안 되죠. 지금은 문 닫을 수는 없고 제가 몇십 년 만에 처음 겪는 거예요. IMF 때도 이렇게 겪어보질 않았어. 소상공인연합회의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자영업자 5명 중 3명이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TV조선 윤서입니다.